30번째 에피소드입니다. Recognizing Text 해서 Count By라고 하는 펑션을 우리가 하나 정의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1, 2, 3, 4, 5 그리고 라고 하는 데이터, 항상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펑션 나오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리가 돌리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name false count to name true count 3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코딩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count by라고 하는 펑셔널. 그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n이 2보다 크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 false가 되는 경우가 두 번이 있고 그리고 true가 되는 경우가 세 번이 있도록. 세 번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1, 2, 3, 4, 5 중에서 이 중에서 요 펑션을 대입했을 때 false를 리턴하는 것은 얘 두 개, true를 리턴하는 것은 얘 세 개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이런 오브젝트를 한번 구성을 하고 그 오브젝트를 엘리먼트로 가지는 전체적인 어레이를 하나 출력할 수 있도록, 그죠? 컨솔로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name이라고 하는 키의 값으로 false, count라고 하는 키의 값으로 2가 나오고 마찬가지 true라고 하는 뭐예요? 이 프로퍼티의 카운트 값은 3이 나오도록 이렇게 코드를 여러분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해보라고 하는 것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펼치면 바로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죠. 뭐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닫아놓고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시간이 1시간이 걸리던 2시간이 걸리던 그 처음에 1시간, 2시간 걸리던 것들이 나중에 30분, 40분 되고 그 다음에는 10분, 20분 되고 그 다음에는 2분, 3분만에 돼요. 제 말을 믿고 처음에 몇 시간씩 소요되더라도 그걸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단순하기도 하고 또 비교적 좀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로직이에요. 제가 코드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들 하셨나요? 작성하셨으면 이미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그죠? 아이템, 요게 데이터고 요게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그룹 네임으로 해서 아이템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네임은 true 아니면 false가 되겠죠. 그죠? 컨솔로그에 보면은 넣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컨솔로그를 넣어뒀어요. 그랬으니까 보니까 첫 번째는 false. 이 펄스는 어디서 나왔나요? 이 펄스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 뭐예요? count.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find index 해서 c, 이 c라고 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c.name이 name과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가 되나요? 자, find index에서 요것을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죠? 요 C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가 C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리턴되죠. 그죠? 근데 뭐가 있다라고 하면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컨솔로그 하게 되면은 여기 쓰는 마이너스 1이 지금 출력된 거죠. 그런 다음에 if non equal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1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카운트 푸시해서 요 엘리먼트를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네임은 뭐가 되나요? 처음에는 폴스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카운트 1이 되겠죠?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 해서 카운트를 해보자. 그러면은 요게 그대로 딱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임에 폴스가 되겠죠. 네임에 폴스 요것을 가져왔어.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끝입니다. 끝났죠? 다시 한번 또 아이템 오브 아이템즈 해서 이 아이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네임, 그룹 네임, 아이템을 넣는 겁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1이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2가 들어가겠죠?
이가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나요? 펄스가 나오죠. 펄스가 나오고 그리고 인덱스 오버 하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제로가 나왔어요. 왜 제로가 나왔을까요? 파인드 인덱스 이게 제로잖아요. 인덱스가 그러니까 이게 제로에 속하는 인덱스죠. 여기에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으면 인덱스는 1이 되겠죠. 지금은 하나만 달랑들어 있잖아요. 하나만 달랑들어 있고 시단 네임이 네임인 시단 네임 여기에 있는 시단 네임은 요거죠. 요것이 네임 네임은 2를 넣었을 때 2가 아이템에 들어갔을 때 이게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폴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두 개 이해 안 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는 논이 컨솔 로그에 제로가 됐죠. 제로가 됐으니까 이 제로는 인덱스 번호예요. 요것에 요 이 어레이에서 이 어레이에서 이 아이템의 인덱스가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 됐으니까 여기 아니고 이게 실행되겠죠. 실행돼서 count non count plus plus 그러니까 요것을 플러스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console로 해볼까요? console log count 이렇게 할 필요 없었네. 여기 있었네. 그죠? 무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두 번째 넣은 게 요겁니다. 요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과정들이 제로 마이너스 1이었고 제로였고 다음번에는 뭐가 넣나요? 다음에는 3이 들어가게 되겠죠? 3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이게 뭐가 되죠? 그룹 네임 true잖아요. true 그렇죠? 그룹 네임이라는 펑션에 3을 넣게 되면은 값은 true가 리턴되게 되겠죠? true가 리턴되는데 true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게 실행될 겁니다. 이게 실행되면서 이번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이번 name의 true의 count 1이 되겠죠. 그렇죠? name의 true의 count 1 이게 추가된 겁니다. 얘의 인덱스 번호 몇 번이 되죠? 1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코드를 작성을 해냈다고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혹시 이전에 이 코드를 작성하지 못했으면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